안녕하세요. 아니 그때 왜 가셨어요? 네, 뭔데? 아유, 지난번에 촬영하다가 도망을 가셨어. 아, 도망을 갔어. 그래서 내가 오늘 불렀잖아. 그래. 그래서 몰래 나왔잖아, 내가. 네, 맞아. 김PD님 촬영한다길래 제가 우나미 씨한테 좀 같이 가도 되겠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잘 됐죠? 왜 나오셨어? 지난번에 같이 놀자고 했더니 도망을 갔어. 바닥 가시더라고. 많이 고단하셨나 봐. 달리기를 이렇게 잘하는 청년이 아니야. 청년이야? 말 그렇게 해요. 처녀. 예? 처녀인지 몰랐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남자인 줄 알 거 아니야. 아유, 김PD님. 여자분이시잖아요. 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호. 호. 오나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때도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그냥 가셨어요. 몰라요. 서영 씨 걸 잠깐 보다가 이제 껐는데. 왜? 아, 조회수 좀 나오기 전 계속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짜증을 너무 내더라고요. 짜증을. 아, 그리고 잠시만요. 자이트가. 네. 아, 제가 돌출리고. 나미님, 반갑습니다. 예,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미님. 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결혼한 새 신부, 그리고 또 축구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오나오지입니다. 아, 잘 지냈어요. 네, 네,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네. 신혼생활은 재밌으십니까? 아, 네네네. 너무 재밌고 행복하고, 아, 살이 많이 쪘어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아, 진짜요? 네. 대박. 밑에가 난리 났어요. 밑에가 난리 났어요. 수영 씨 덕분에 그래도 좀 가리긴 했는데. 괜찮아요? 죄송합니다만. 나미님. 네, 왜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했나? 틴트가 이게 묻어. 네네네네. 물 들었나봐요. 이쪽. 저 지금 차에 잠깐 왔다가 잃어버렸던 팔찌를 찾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일주일 동안 네. 제가 없어졌었거든요. 아, 진짜요? 차 그 자리 밑에 쪽에 들어가 있었대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수영님.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회 출연자네요. 2회 출연자, 와, 대박. 그럼 어떻게 인사 드려볼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끝시간 개그우먼 박세희입니다. 저는 오늘 2회 출연했고요. 오늘은 도망 못 가요. 우리 셋이 뭐 하고 놀까요? 맞다. 근데 쉬는 날에 두 분이 붙어 계시는 겁니까, 항상? 네. 네네. 우리는 항상 네. 같이 다니고. 네. 저희는 같이. 이렇게 자주 만나는데 통화도 많이 해요. 통화하면서, 만나서 얘기하자. 그치? 한 시간 통화하고. 그리고 오나미 씨는 차에 있거나 아니면 어디 이동할 때 시간에 쉬지 않고 전화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진짜? 네. 저는 톡보다 전화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도착해도 만약에 먼저 전화 걸어서 통화한 그게 있잖아요. 그 미안해서 저 도착할 때까지 전화를 못 끊어요. 근데 얼굴 너무 가까이서 찍는 거 아니야? 그때 너무 그래, 정말 들었더라. 그래,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이게. 안녕하세요. 갑자기? 우리는 세 명이서 지금 놀러 가는 거야. 그래. 너무 신난. 니나야, 같이 나, 니나, 김PD지. 누가 보면 니나인 줄 알겠어. 알았어. 김PD님 같이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셀카로, 그지? 그러자. 아, 괜찮습니다. 아, 셀카 함께 하자. 그래, 오랜만인데. 내가 자주 가는 커피숍인데, 네. 뭐라고 해야 될까? 사장님은 네. 난지 몰라요. 진짜요? 네. 오나미 씨를 몰라요? 아니, 그게 아니야. 자주 오는지 모른다고. 자주 오는지 모른다고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아이스 매실차 하나랑요? 빵은 제가 사겠습니다. 아니야. 빵 먹어. 빵 먹으라고. 아니. 이거 저 좀 가. 아니, 또 빵 먹어. 아니야. 이거 빵은 내가 사. 아니야. 먹어. 언니가 먹을래. 나 파티 조금 먹었는데. 스콘에 오늘 다 나갔네. 어떻게 하냐. 나눠 먹을까? 아, 좋아요. 아이고, 하나씩 줘. 저는 이걸로. 선물할 사람이 있어. 아, 기사님 있다. 저 나와요? 사진 좀 혹시 찍어줄 수 있어요? 네? 사진 지우기 했었거든요. 아, 그랬어? 우리 네. 사진 찍어볼까? 와, 근데 진짜 야, 봐봐. 오늘 너무 야란다, 언니한테. 봐봐, 되게 이뻐. 꽃이랑 봐봐. 사진 지우기 또 시작됐네요. 나 아까 이쪽이 이렇게 잘 나온 거 같지 않아? 아, 이거 맞아. 역시 베프는 똑같죠? 다 비슷해요. 이렇게가. 아, 죄송합니다만 손으로 나미님을 다 가리셔서 죄송해요. 나 존나 가는 거 아니야? 무슨 놈. 자, 이렇게 좀 들어주세요. 1초.
어, 한 번 더 할게요. 또요? 괜찮아요? 어. 아, 괜찮아요? 우와, 하늘이 진짜 예쁘다, 오늘. 그치, 오늘 되게 잘 나왔어. 나비님. 예. 결혼하신 지 그럼 몇 년 되신 거예요? 아, 몇 년이 아니고요? 아. 작년에 결혼했죠? 작년 9월이니까. 이 유튜브가 언제쯤 나가죠? 9, 10, 11, 12, 1, 2, 3, 4, 5, 6. 10개월? 오, 10개월 됐네. 10개월 좀 안 됐네. 10개월 좀 안 됐어. 진짜 시간이 엄청 빨리 갔나. 유현 씨는 결혼 언제예요? 남자가 못 써야 하죠. 세훈님. 시집 갈 수 있는 건데. 편집 괜찮았습니까? 아,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썸남이 있었는데 뭐가 네.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좀 편집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 썸이 혼자만의 썸일 수도 있잖아요. 혹시 모르죠? 아, 재밌네. 재밌나 봐요. 그 썸 얘기 들으니까. 아, 재밌죠, 재밌죠. 설레이나 봐. 네, 재밌어요. 아, 그런 거. 저는 또 언제든 새로운 썸을 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지님이 어떻게 좀 주문 좀 쓰실 수 있나요? 갔다 온 분도 괜찮으십니까? 아니 뭐 서로 마음만 맞다면요. 그러면은 한 80세에 갔다 오신 분. 80세에 어떤 날이 아, 노래 누가 시켰어? 죄송한데 네. 나미님 오늘 특집이라서 저 지금 저 혼자 왜냐면 저도 지금 이 약속 자리에 프라미스 자리에 나온 사람이에요. 프라미슈 난 너를 잊어갈게. 잘한다. 그래서 도망간 거야? 예. 혹시 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보여 주실래요? 아 죄송해요. 나미 씨한테 가. 오늘은 나미 님 특집이라. 아, 세훈 씨는 예. 어플로 찍거든요. 생각보다 달라. 괜찮았습니까? 어, 지금 좀 보여드릴까요? 네. 영상 보니까 어때요? 이쁘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아니, 괜찮아. 아무도 몰라. 지금 티가 안 나. 그래? 지금 꽃과 같은 거. 아, 왜 그렇게 말해요? 아니, 왜 꽃처럼 아름답다. Flower is onami. 외국분 될 것 같아요. 외국 사람. 아. 어때요? 결혼 생활? 전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저는 혼자 있는 시간보다 사람들 이렇게 만나는 시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집에 가면 항상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난 너무 좋아하죠. 아, 저 지금. 전화통화 하시는데. 전화통화 하시는데 거기다. 오늘 자연과 함께 불쌍하 언니 뭐 사진 좀 찍을까? 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 좋아. 힘드시죠? 네. 매일 이렇게 찍어달라고 합니까? 예. 지금 한, 집에 가면 한 100장 정도 찍었는데. 어디 있습니다. 어, 이제 한번 봐볼게요. 최근에도, 네. 뭐, 망고 빙수가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네. 갔는데, 사진만 찍고 안 먹더라고요. 네, 주세요. 아, 맞다. 하나는 잘 먹겠죠? 아, 그럼요. 어, 아, 감사합니다. 네. 예쁘지? 네네네. 네.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 어, 지금도 너무 잘 나왔어.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약간 내추럴한 거. 아, 소영님입니까? 전 남이 씻고 뽑는 줄 알았는데. 남편분을 어떻게 하다가 만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큰 역할을 했어요,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네. 네. 얘기해보세요. 제가, 아유, 오남이 시켜야죠. 오남이 시켜야 아니, 먼저 연락이 왔잖아요. 아, 거기까지만 그럼 제가 얘기할게요. 네. 이제 다스시라고 같이 축구하시던 친구가 전화와가지고 이상형인 사람이 있다고, 오남 씨가. 아. 이게 장난으로 그냥 또 팬심에 이상형이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진지하게 진짜 만나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 그분과 같이 있다길래 바꿔주라고 했죠. 오남 씨 연결해주기 전에. 진심이면은 소개를 시켜드리겠다. 근데 그냥 팬심에 잠깐 호기심에 연락해보고 싶다 이러면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더니 진짜 옛날부터 너무 팬이었고 너무 자기 이상형이라는 거야.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진실성 있고 뭔가 되게 남자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형으로 느낌이 좀 괜찮은데 싶어서 바로 오나미 씨랑 연결을 시켜드렸죠.
근데 진짜 만나자마자 형과 진짜 적극적으로 오너미 씨에 대한 호감도를 표현을 진짜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누군가 잘해주면 의심을 하잖아요. 어? 왜 나한테 이렇게 돈 빌려달라고 하나? 이러면서 내가 얘기하는 거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면서 나의 취미를 같이 하고 싶어하는 게 막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더 만나보고 싶어서 우리가 다 만나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서 축구 예능이 또 들어온 거예요. 딱 나이 스타일. 완전 그래서 이건 인연이구나 이렇게 싶었죠. 근데 때마침 이무희 씨가 전화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빠. 지켜보자고. 아 지켜봐?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어디서 지켜봐? 어딘데? 그래? 나 지금 촬영 중이야. 김PD님이라고 지금 그분 앞에 계셔. 아. 시끄러운 친구도 한 명 더 있어. 오빠 일로 와봐. 아. 그만 오디오가 안 삐지. 안 삐지. 김PD님 편집할 때 빡세겠네. 편집하다 욕 열 번 할 것 같아. 아 그래? 오빠 고기 사줘. 고기 좀 사달래요, 성형씨가. 내 빼당겼다, 맞아요. 그럼 너 갈래. 여보세요? 아무튼 간에 내가 주인공이니까 이만 끊을게. 안 올 것 같으니까. 아, 재밌으세요. 안녕. 근데 죄송한데, 이문 씨는 온다, 안 온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혼수를 드시죠? 안 와요. 그죠? 네. 들으면 알아요. 두 분 만나면 뭐 해요? 그냥 사진 찍다 가요. 사진 찍고, 네. 저의 1화 얘기하고, 네. 언니 1화 얘기하고, 그리고 각자 이제 플레이 좀 하다가, 네. 오나미 씨가 이제 밥을 또 잘해줍니다, 형부랑. 형부가 모닝글로리를 잘 만들어요. 이거 쏨따 말아요, 쏨따? 태국 그, 저기, 김치 같은 건데, 파파야 사가지고 이것도 만들고. 여기 막 부침개도 제가 만들었어요, 부침개. 오나미 씨가. 장금이네. 장금이에요. 요리 잘해요. 아 진짜요? 아 겉으로 봤을 때는 요리 못하시게 생겼는데. 아 진짜 잘해. 옛날부터. 네. 응. 근데 잘 안 하는데. 근데 남편이 더 많이 해긴 해. 근데 진짜 요즘엔 형부가 더 많이 해. 응. 오늘 재밌는 거 있어요. 핸드폰 제가 숨겨놨어요. 남편이 아~ 네. 네. 여기다 숨겨놨거든요. 불판 위에. 예, 뚜껑 닫아뒀는데 계속 딴 데 계속 찾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찾고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다 알려줬어. 이거 근방에서 계속 찍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근방에 있겠다 생각했는데. 엔딩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알려줬네요. 네, 엔딩이 안 날. 계속, 아유, 뭐야. 왜 냉장고에 숨겨놔. 그래서 냉장고에 없는데 봐봐. 냉장고 찍고서 저는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지켜봤죠. 아, 못 찾겠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예 이렇게 대고 있으니까 이제. 하더라고. 근데 자기가 찾고서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근데 나미님 네. 남편 얘기할 때마다 계속 웃음을 잃질 않으시네. 아 제가요? 네. 아니요. 활짝 웃고 계세요. 원래 잘 웃어요. 괜히 부끄러우니까. 이모만 보이고도 웃을 수 있네요. 아니 그럼요. 나미님 네. 진짜 궁금한 거 물어봐도 됩니까? 네 물어보세요. 2세 계획은? 아, 이제 계획은 항상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올해 그 신혼을 좀 즐기다가 올해 안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몇 원하십니까? 감사하게 생기면은 다 너무 좋죠. 네. 행복한 결혼 생활 너무 부럽네요. 결혼해야죠. 안 친구.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만들어져 있는 빵을 왜 부셔서 다시 만들어 드세요? 아니. 이렇게 흘리고 먹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요즘 여행 유튜버 분들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응.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데 인도편이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도편.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스쿤이라 잘 안 잡히는. 잠깐만. 이거 너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버리는 게 많이 있네. 아니에요. 근데 네. 손가락 그냥 세 손가락만 사고 하면 되는데 왜 다섯 손가락 다 사고 이렇게 잡네. 이렇게 혹시나 떨어질까 봐. 한 톨이라도 이거 잘 먹어야 되니까. 아니, 스코이라니 잘 안 되네. 와 근데 뭔가 새로운 요리 같다 진짜. 맛이 어때요? 맛있어. 왜 인도 가는지 알겠어요. 인도 사이다. 근데 죄송한데 이제 그만 어디로 옮기시면 안 되니까 아니면 집에 가든가. 집으로 가자. 잠깐만요. 남자 지나간 줄 알고 쳐다보신 거예요? 혜선 언니인 줄 알고 봤어요. 혜선 언니가 아니었어요. 여기 왜 있습니까? 아니요.
남자 지나가니까 지나간 것 같은데? 아, 왜 근데 남자가 거야? 지나가면 여자가 지나가도 누가 지나가면 보게 되는 거 아닌가요? 여태까지 근데... 지금 한 10분 지나갔었는데 안 보다가 그것도 차 타고 갔는데 이렇게 본다고요? 아니 그게 아, 한우곰탕 맛있겠다. 나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여기서. 여기? 진짜 우리 동네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식당도 많고 커피숍도 많고 이 풍경도 너무 좋고 밖에 잘 안 돌아다니시네. 예. 집 앞으로 걸어다니잖아요. 네, 집 앞에서만. 네. 아... 여기 또 장점은 우리 이웃 간에 서로 다 알아요. 나미님 옆집에 누구 사시는지 네 아시... 알죠 알죠. 오. 그리고 밑에 집도 알고요. 다음에 동부녀회장을 한번 나가보시죠. 아 제가요? 괜찮은데? 제가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저 여기 안 아니라 저희 집이 아니라 그 이제 저도 돈 많이 벌어서 이제 집을 사면은 그런 감투를 또 쓸 수 있는 날이 와, 있지 않을까. 감투 진짜 오랜만에 들었다. 그 있잖아 감투 쓴 영감님 해가지고 감투 쓰면 사라지는 영감님. 아 진짜 그런 게 있어? 어 전래동화. 만화 아니? 아 은비감이었나 은비 예. 은비감. 어 비둘기 비둘기 안녕. 이 친구도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는 친구예요. 아 이 친구. 아 진짜예요. 보여줄까요? 아니 뭐 얘가 뭐 놀러 와요 집에. 아 진짜 놀러 온다니까요. 아 이거 또 뻥치고 계시는... 아니요 제가 왜 뻥쳐요. 다 왔네 다 왔네. 패밀리 아, 진짜야 다 왔어. 어떡하냐. 잠, 잠깐만요 여기 원숭이 여기 있네. 아 원숭이가 아니야. 여봐 반갑다 인사하자. 무슨 일이냐. 예. 뭐 원래 있는데 나미님 죄송합니다만 네. 개인기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 간다고? 아 지마 아 지마 지금 살짝 보이는데? 여기 있는 거 뭐야? 어, 아니라니까 잠 가만 있어봐. 아 왜 자꾸 가만 있으라 그래? 가자. 아니, 비둘기 안 보여. 아, 잠 가만 있어봐. 아 비둘기 그만 찾아. 여기 있잖아 비둘기. 이게 아니라. 아, 아 가자. 아니 저기 김 PD님, 아, 김 PD님 빨리 와봐요.